답답한 당신의 연애에 사이다를 날려드립니다. 핫도그TV의 사이다. 오늘의 사연, 두 남자를 사랑한 여자. 친구 아니야? 갈게요. 안녕하세요. 26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3년째 연애 중인 동갑내기 남친이 있어요. 3년째 23살부터 저녁 하고 나서 만났네요. 저희는 힘든 취업 준비 시기를 함께 견뎌냈고 식성부터 취미까지 비슷합니다. 또 남친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것 안 하면서 제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와. 저를 정말 아껴주는 남친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저 같은 남자네요. 네. 저희 둘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작년에 서로 원하는 직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 요즘 이런 남친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다음 장에 있어요. 아, 여기까지요? 네. 아, 좀 좋은데요? 네. 아, 근데 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힘들 때 약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약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 문장이 좀 신경 쓰이죠.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안할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살짝 예측을 하자면 회식 때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가볼게요. 그런데 요즘 이런 남친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네. 이래서 잘해주면 안 돼요. 아, 진짜 존나 열받네.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너예요, 그럼 어떡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 로맨스네. 요즘 그 사람 때문에 설레서 잠도 안 오는 지경입니다. 저 혼자서 그 사람과의 연애를 상상하고 미래를 그려요. 미친놈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사연자님. 근데 미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과 마주치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그분이 많이 가는 카페나 식당에 가고 이를 핑계삼아 전화도 자주 합니다. 아, 남친과 있는데? 네. 오, 예스 베이비. 또 혹시나 그분의 귀에 들어갈까 회사 사람들에게 남자친구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네요. 오, 예스 베이비.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던 남자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고 이런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을 접어보려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가 돼요? 너무 열이 받는데 이해는 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 너무 흔해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된대. 여기 지금부터 생각 잘 하면 돼요. 잠깐의 설렘이라는 감정이 드는 거에다가 미친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행동을 했어. 남자친구 없다고 거짓말을 이미 했어. 선을 넘은 거야 이거는. 끝나야 할 인연인 것 같아. 요렇게 걸쳐있을 바엔 저는 정리를 하고 도전을 해보고 홀로 남든 이게 더 예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뭔가요? 제 생각에는 몸보다 마음이에요. 남자랑 몸이 아무리 섞였어도 딴 남자한테 마음이 없는 게 확실하면 그나마 저는 많이 양보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야야야야 지랄하지 마. 아니 그나마 야, 그나마 지랄하지 마. 그나마 지랄하지 마. 마음이 나. 한 번은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회식 자리에 제가 짝사랑하는 동료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친에게는 야근한다고 뻥을 치고 직장 동료에게 갔어요. 그때 남친은 제가 진짜 야근하는 줄 알고 손수 야식을 만들어 회사에 찾아왔었어요. 아, 꼭 이런다니까? 호의를 베풀러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해줄 때 딱 타이밍 안 좋게 딱 들린다니까? 진짜 딱 호의 베풀면 분리가 들어오네. 완전히 호의호의야. 그 사실을 알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부터 자신을 희생하며 저를 뒷바라지 해줬던 남친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남친과 헤어질 수도 없고 좋아하는 그에 대한 마음을 접기도 힘이 듭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친한테 이 감정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뭐 말을 해? 무슨 소리야? 어디서? 자꾸 흔들리는데 나 좀 잡아줘 이거죠. 장난인데 그건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그걸 들은 남자친구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근데 점점 이렇게 하다가 사랑 안 필 것 같은데? 난 점점 이러다가 필 것 같아. 펑펑 울었대잖아.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으면 못 접어요 이거.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거듭나기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마음이 있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회식자리도 쫓아가고 이런 모습이 싹수가 노래요. 이거 왜냐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갔어 마음이 일단 그쪽으로. 그러면은 이 여자분한테 조언 한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만 딱 생각하자면 좋아하는 남자한테 대시를 해보세요. 좀 양아치 같지만 해보고 잘 될 것 같아 그럼 헤어지고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럼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 미쳤다 생각하고 나 나쁜 년이다 마음 먹고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해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 아닐까. 현실적인 조언이라 하시고 미친 조언을 했는데 얘는 나쁜 년의 변호인인 거고 지금 저는 검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 될 만한 행동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없으니 지금 마음을 정확히 딱 접고 이 마음을 극복해내면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안함을 발판 삼아 남자친구한테 더 잘하는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